방지턱. 1980년 출시 이후 연간 판매량 4만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기아의 효자 모델이라 불리죠. 미드실 엔진의 2.4L 디젤 엔진과 투도어 후륜 로드스터입니다. 바로 이거죠. 스펙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150마력에 30토크니까요. 게다가 앞 더블 V시봉과 뒷 한스프링을 사용하면서 승차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승차감 좋지 않다는 말조차도 돌멩이 하나하나를 이제 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봉고3만의 매력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관적인 변속기의 느낌은 필요한 시점에 맞는 6단 변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4단이고요. 이렇게 5단으로 질주를 해봅니다. 승차감이 안 좋다는 말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너무 부드럽고 잘 나가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고속도로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칠게 다뤘지만 절대 이 녀석은 지치지 않아요. 시트를 통해 조금 열이 올라올 뿐 RPM을 이렇게 올려도 세월의 흔적이 무색하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3단에서 4단으로 변속할 때 변속기가 엄청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변속 타임이 정말 제가 딱딱 원할 때 변속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봉고3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4륜구동의 푸른빛이 감도는 마초 같은 녀석은 둥글둥글한 앞모습과 달리 직선이 강조된 리어에 카고 탑은 멋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름부터 남다른 장축 킹캡. 지금 6단으로 갔는데 전혀 람보르기니와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람보르기니 코르사 모드. 지금 시속을 이렇게 밟아봤는데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봉고3만의 매력은 충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4단으로 코너링을 도는데도 떨림 하나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차량은 편의시설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열선 시트와 폴딩키,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오디오까지, 그리고 우드그레인 포인트를 넣어 마음에 쏙 드는 인테리어와 투피스 핸들은 멋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카고에 올라타면 마치 세상을 얻은 듯 전망 좋은 빌딩 펜트하우스도 부럽지 않죠. 이런 멋진 녀석을 가지고 저희는 와인딩을 타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선사해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봉고르기니를 타고 와인딩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게 너무 잘 나가요. 제가 와인딩을 잘 타지는 못하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수동으로 타는 건 또 처음이라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어우, 코너링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핸들이 조금 가볍고 조금 직관적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좋은 차를 논밭에서만 굴리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시야 확보가 너무 넓어가지고 앞차를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와인딩이 하드한 코스라서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되게 안정감 있게 지금 코너 탈출도 좋고요. 아무래도 산과 밭길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승차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지턱. 차량의 성능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로백 테스트입니다. 우린 오늘 이 무시무시한 봉고르기니에 제로백 테스트를 해보려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DSC를 꺼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1단에 놓고요. 그리고 이 차는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그만 알아보시죠. 원래 이렇게 봉고르기니를 타면, 봉고3를 타면 많이 쏠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쏠리지도 않고 코너도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잘 되면서 핸들이 되게 가벼워서 이런 와인딩 도로에서 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코너를 이렇게 많이 쏠리지 않는다? 정말 저한테는 즐거운 펑카가 될 것 같네요. 드리프트! 방금 한 거예요, 드리프트를. 트럭 서킷 대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럼 저 출전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 저는 오늘 이 차량을 타면서 트럭에 대한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연기간이 끝나가면서 트럭도 이제 EV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 이제 이 모델 봉고3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외면을 받겠죠. 그럼에도 전기차 대신에 조금 더 장점이 타본 사람들만 아는 부분인데 일단 트럭은 수동의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시야가 넓어서 앞에 운전하기가 엄청 매우 편해요. 저의 손을 떠나면 어디선가 열심히 일해주겠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용달입니다.